사건은 중요합니다. 형지. 형지! 형지! 멈추지 않아요. 오케이. 아, 와이프는 화장 잘 되네. 지금 여기 땀 나가지고. 쿨한 메이크업. 사실 처음에 저희가 여기를 계약할 때 싹 다 이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저희가 들어온 건데, 그래서 벽에 이제 구멍을 뚫지 말라는 주인님의 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못 했단 말이지. 그 지옥입니다, 지옥. 너무 덥고 너무 습해요. 거의 뭐 난장판입니다 지금. 야 진짜 와.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이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많이 남았네요. 신사형을 괴롭혔던 양말이 재입고되었습니다. 데저트 이글 이상길 씨도 신는 주문에는 바로 그 양말.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탈 때 그렇게 좋다고. 어 이건 망했다. 이건 내가 신어야겠다. 저건 안 되겠네. 내 거. 아 진짜 엄청 덥네. 아 더워. 여러분 현재 MVMNT에는 퀄리티 높고 힙한 물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더 뒤집었네. 씨. 저희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쁩니다. 세무서도 가서 제가 폐업을 하고 다시 몰랐는데 제가 면세 사업자더라고요. 일이 꼬여가지고 폐업을 시키고 다시 이제 일반 사업자로 짠!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이 됐습니다. 중요한 또 미팅도 있고 작업도 있고 하루가 아주 빡셉니다. 브라로 하시죠. 아우 더워 씨. 너무 더워. 아. 원래는 이렇게 택배가 많지 않은데 어제 저희가 이 티셔츠를 리스탁했거든요. 그래서 택배가 많은 겁니다. 원래는 하루에 하나, 두 개. 아, 씨, 더워.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벨트를 탑니다. 제가 부산에 그 막 모터쇼랑 막 그런 거 있는 와중에 이제 770 슈팅 브레이크 영상 촬영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벨트를 한 열흘 만에 타는 겁니다. 이거 폴란드 갔다 올 때도 열흘 만에 타고, 부산 갔다 올 때도 열흘 만에 타고, 뭐 거의 방치차입니다. 방치차. 아 그래서 지금 막 이 수동 막 변속 막 엔진 사운드 막 배기음 막 미쳤어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요만한 차가 없다. 엔만한 차가 없다. 얘네들 신사용. 그 작년 그럼 그게 언제야? 9월? 10월? 유튜브에 소홀하다고 이제 유튜브 신께서 이제 유리를 박살내주시는 바람에 제가 유리를 교체를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썬팅을 안 하고 다녔어요. 너무 시원하게 잘 보여가지고. 다행히 그때는 겨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다. 팔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벨트를 안 타는 이유가 있었다. 진짜 미루다가 썬팅을 하러 갑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반떼.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신사형이 이번 9월에 열리는 오토살롱 위크에 이 벨티와 함께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울트레이스, 폴란드에서 열린 울트레이스도 갔다 오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차를 자기의 예술품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환자야. 쓸고 닦고 광내고 엔진룸 안쪽에 막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막 손 집어넣어서 닦으면서 막 변태 같은 놈들이 많아요. 내 차를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내 작품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좋지 않은 벨티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요 차를 사실 어디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잖아요. 내가 재밌게 타려고, 그저 달리려고 서킷 가서 달리려고, 촛출이려고. 이 외판이라든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랩핑만 해놨을 뿐이지. 막 솔직히 새 차도 진짜 이거 한 두 달 안 했나? 네 이거 광이 없어. 차가 무광 초록색인 것 같아요. 새 차는 그냥 비 올 때 맞추면은 새 차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오토살롱을 출품하기 전에 많이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오거든요. 시간이 사실 좀 촉박해요. 두 달도 채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썬팅 좀 싹 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요 벨트를 좀 이쁘게 꾸며 볼 생각입니다. 더 예쁘게.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빠지가 패션을 좀 바꿨습니다. 평소 패션이 아닌데 이거? 나맞대. 잘 보여, 잘 보이는. 유실드 브라이트 85C 굉장히 맑습니다. 뭐 드셨나봐요. 맛있는 거 드셨나봐요.
아, 완벽해. 전혀 다르지 않아. 완전 똑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 출고한 지 얼마나 됐지 이거? 세 달째입니다. 세 달 만에 덕티 뚫고? 세 달 만에 처음 뚫고 다 뚫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궁금했었어. 우리카 윙입니다. 우리카 이게 윙값만 그리고 장착공임이 이 상판 가격이 총 들어간 비용 이거 막 네, 뭐 대략적으로 네, 그 정도. 네, 여기는 에바세바 카 에바세바 였는데 바뀌었죠. 망한 거 아니지? 폐업했습니다. 폐업했고요. 그때 이제 사장님으로 계셨던 지금은 이제 홍보대사 직원인도 아니고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왔지? 저는 밝은 게 좋아서 제일 밝은 거. 저 진짜 솔직히 저거 안 뜨거웠으면은 썬팅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제일 밝은 거 제일 밝은 걸로. 전혀 문제 없죠? 어린이 승합차 전용 필름이에요. 아, 진짜? 아이들이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밝게 시공을 해야 됐고 딱 봐도 브라이트 난 밝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유리를 교체를 했었잖아요. 그때 작업하신 분이 실리콘을 굉장히 두껍게 발라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쪽까지 지금 실리콘이 다 삐져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보이냐 이게?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정도까지 안 튀어 나와 있으면은 그 안쪽까지 필름을 쇽하고 넣어가지고 필름 재단된 게 안 보일 정도로 시공을 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해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재단은 하겠지만 조금 이제 비어 보일 수도 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뒤에를 쳐박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서킷에서 영상 파일 첨부. 오 나왔다. 그의 포효가 들립니다. 아 김성희 중계하는 거 이렇게 웃겨. 옆에서 사이드 박았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아무튼 요 때가 요겁니다. 요거랑 여기 여기 랩핑이 깨졌고 네, 여기 범퍼 그렇게 없고 요 신기한 게 여기 랩핑지가 이렇게 도장처럼 깨졌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싹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랩핑을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겸 랩핑 색깔을 도대체 뭘로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신사형을 입게 해준 컬러고 이거 이상의 색깔을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이노주택 맘바그린을 한 지가 2년이 좀 지났고 그래서 광도 좀 많이 죽었고 상태도 좀 좋지 않아요. 제가 뭐 워낙에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똑같은 색으로 다시 재시공을 할까. 질리지도 않았잖아. 안 질렸어요. 저 아직도 안 질렸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필름 봤거든요. 그 이노주택 필름 중에 유니콘이라고 있거든요. 최후로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차라리 이거 할래. 근데 그게 한정판이라서 국내에 없답니다. 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 위에가 이제 자시광선 투과율이라고 해서 온도 옆에 UVR이 이제 자외선 차단 완전히 100%는 아니에요. 기계상에서 보여주는 수치로는 100%고 옆에 이제 IR은 적외선 차단율 피부로 느껴지는 열 차단율은 보통 적외선 차단율이에요. 95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보면 농도가 이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83.7%가 나오고 자외선 차단율은 99% 이상 필름 자체적으로 적외선 차단율은 86.9%. 근데 이제 저 압률이 자체적으로 열 차단이 조금 더 되니까 사실상 거의 90% 이상은 차단이 된다고 보면 돼요. 오. 와. 오. 오 티가 1도 안 나는데? 예 어머니 그만 보세요. 집에서 고구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니까 아 우리 고구마 집에 있는데 이렇게 벨트 찍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쁘네요. 야, 또 뜻하지 않게 또 이벤트를 하나 따냈습니다. 제가 아, 또 신사형 대단합니다. 최종 한 분께는 바이올렛 90S를 무상으로 시공해 드릴 겁니다.
진짜? 만약에 신차일 경우에는 완전 무상이고요. 기존에 타시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거 공인비만 요거는 완전 무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딱 한 분께. 색상도 되게 이쁘고 되게 고와요. 반사야? 반사 네, 반사 필름. 반사야? 반사 필름입니다. 딱 한 분께. 유실드 필름뿐만 아니고 다른 필름들까지 할인 필름마다 이제 할인율은 조금씩 다른데 유실드는 원래 할인이 없는 걸 할인이 되게끔 다섯 가지 종류되는 브랜드들을 이벤트에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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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생각지도 못하게 이벤트까지 해줘가지고 진짜 막 갑자기 뜬금없이 선물 주겠다 그래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얘기하지만 제 돈 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벤트만 받았어요. 밝아서 좋아요. 밝아서 밝은 필름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맞아. 뭐 세상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어두운 필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누군데? 여기 옆에 따봉이랑 하트를 날려주셨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 저희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거 도장은 어디서 어머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쟤는 망하겠다. BTS 노래 몰라요? 아니 쟤네요. BTS는 쟤네라고 하면 안 돼. 저분들이라 그래야지. BTS 님들한테 어떻게 쟤네라고 하면 쟤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바로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예요. 저기가 스타트 라인이다. 으아! 미팅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포뮬러 E 대회 8월 달에 열리는 거. 솔직히 저도 알고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터스포츠 팬이라면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데 저도 되게 걱정과 이제 우려를 하면서 이제 찾아갔었어요. 사실 미팅 자리에 갈 때도 이거 괜찮나? 다 그쪽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터스포츠 팬으로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로의 입장이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모터스포츠 팬 입장에서는 아 왜 여기에 이 무대를 껴놓고 페스티벌을 껴놔가지고 순수한 모터스포츠 관람을 방해하느냐 플러스 왜 비싸냐. 근데 반대 입장에서 이제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국내 모터스포츠 팬들 몇 명이나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없어요. 정말 정말 진짜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 즉 바닥이에요. 진짜로 정말 없어요. 정말 느낍니다. 진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터스포츠 팬만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이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 실드를 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이제 5년 동안 개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따온 게 5년이라서 지금이 첫 회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8월에 열리는 게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포뮬러 E가 100회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100회 대회가 이번 서울 E프리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대회라가지고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미팅은 되게 간단한 거였고 그래서 그냥 요런저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온 거라서 앞으로 이게 연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관련해서 영상도 이제 올라갈 거고 그런 거 하고 왔어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이제 메모리 빼서 옮기고 이제 편집 이제 해야죠. 와이프 좀 인사 좀 해줘요. 자꾸 이렇게 바쁘세요. 그래서 신사용의 차는 9월 달에 오토살롱에 전시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용박!